1과를 배웠고 2과 배운 내용에서 1과보다 2과가 단어가 조금 더 많아졌고 '身体 好吗'라는 내용이 좀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老师好，老师好，你好，你好，老师身体好吗？老师身体好吗？我很好，我很好。你爸爸妈妈好吗？你爸爸妈妈好吗？他们都很好，他们都很好。자, 전번 시간에 저희들 1과 2과 내용을 합쳐서 실용 회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연습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연습을 따라하고 여러분들이 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老师好，老师好，你好，你好，老师身体好吗？老师身体好吗？我身体很好，我身体很好。你身体好吗？你身体好吗？我身体很好，我身体很好。你爸爸妈妈身体好吗？你爸爸妈妈身体好吗？我爸爸妈妈身体都很好，我爸爸妈妈身体都很好。老师忙吗？老师忙吗？我很忙，我很忙。你忙吗？你忙吗？我不太忙，我不太忙。자,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 한번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호석 전날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호석 전날음 학생. 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老师好，你好，你好，老师身体好吗？我身体很好，你身体好吗？我身好。자, 계속 읽어줘야죠. 我身体很好。뒤에 전나름 학생. 你身体好吗？我身体很好。你爸爸妈妈身体很好。身体好吗？身体好吗？我爸爸妈妈身体都都。很好，老师忙吗？我很忙，你忙吗？我不太忙。자, 我很忙 아니라 我很忙 반삼성입니다. 我很忙.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병음 있는 문장을 보다가 병음 없이 한자만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 저희를 중국어를 하게 되면 병음을 볼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재 외에는 병음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자를 좀 익숙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재민, 황성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老师好，你好，老师身体好吗？我身体很好，你身体好吗？我身体很好。你爸爸妈妈身体好吗？我爸爸妈妈身体很好。老师忙吗？
我很忙，你忙吗？我不太忙。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광원, 김한솔 해보겠습니다. 네, 이광원 A 하겠습니다. 老师好，你好。老师身体好吗？我身体很好，你身体好吗？我身体很好，你爸爸妈妈身体好吗？我爸爸妈妈身体都很好。老师忙吗？我很忙，你忙吗？不太忙。좋습니다. 김민정, 김민진 해봅시다. 老师好。你好。老师身体好吗？我身体很好，很好。你身体好吗？我身体很好，你爸爸妈妈身体好吗？我爸爸妈妈身体都很好。老师忙吗？我很忙，你忙吗？我不太忙。자, 여기 발음 한번 보겠습니다. 我很忙 아니라 我很忙，반삼성 이성 我很忙。자, 따라 읽겠습니다. 我很忙。我很忙，我很忙。자, 다음 여기 我爸爸妈妈身体都일성 높은 성조임 都很好。이성 삼성. 여기에서는 헌 뒤에 다른 성조 삼성 아닌 다른 성조이기 때문에 반삼성을 읽어서 我很忙. 자, 그런데 여기서는 很好. 네. 자, 김기환 다른 학생 지금 다 하셨죠? 그러면 황정호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김기환, 황정호. 네. 老师好，你你好，好。老师身体好吗？我身体很好，你身体很好，好吗？我身体好。你爸爸妈妈身体好吗？我爸爸妈妈身体都很好。다음에 보시죠. 老师忙吗？老师忙吗？我很忙，你忙吗？我不太忙。네, 잘 했습니다. 자, 다 했죠? 네, 그럼 이번에는 저 따라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老师好，老师好，你好，你好。老师身体好吗？老师身体好吗？我身体很好。我身体很好。你身体好吗？你身体好吗？我身体很好。我身体很好。你爸爸妈妈身体好吗？你爸爸妈妈身体好吗？我爸爸妈妈身体都很好。我爸爸妈妈身体都很好。老师忙吗？老师忙吗？我很忙，我很忙。你忙吗？你忙吗？我不太忙，我不太忙。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지금 배운 지는 얼마 안 됐죠. 2주라 하기도 좀 부족한 2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배운 내용을 충분히
문장이 사실 패턴 4개밖에 안 배웠습니다. 니하오, 니하오마, 니망마, 그럼 이과에 니身体好吗? 그렇죠? 요몇 가지를 가지고 주어를 바꿔가면서 패턴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습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중국인 친구들 없으면 스스로 연극하는 거예요. 아, 니하오, 니하오마, 니망마, 我很忙，你忙吗？我也很忙，뭐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你身体好吗？你爸爸身体好吗？你弟弟身体好吗？你妈妈身体好吗？이렇게 많이 연습해서 입에 착착 달라붙어야 되는 걸 하겠습니다. 저희 매 시간마다 항상 1과부터 시작을 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전번 시간에 저희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체 연습입니다. 교체 연습이지만 니하오하고 이에 대한 답이나 네, 답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면 이게 나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第一个, 첫 번째, 김기환 해보겠습니다. 김기환 학생, 자, 읽어주시고 답을 주세요. 김기환, 안 들리나요? 네. 네, 읽어주세요. 교체 연습 1. 니하오 하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읽어주세요. 니하오. 두개 세트로 읽어주세요.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해주세요. 니하오, 니하오. 자, 요게 간단하니까 밑에 것도 해주세요. 네, 김기환 두 번째 것도 해주세요. 你们好. 아, 니먼 하오. 뭐라고 답할까요? 니먼 하오. 네, 만약 내가 두 명을 만났다. 그럼 상대방이 니마하오. 그럼 저희들도 니마하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는 두 명인데 뭐죠? 저쪽인 한 명이에요. 그러면 니마하오. 그럼 뭐라고 할수 있어요? 네, 니하오라고 할수 있죠. 근데 내가 만났는데 니마하오 했는데 상대방이 선생님이에요. 그럼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라오시하오. 여기는 정답이 별로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네, 김민정 해주세요. 老师好。老师好 했는데 老师好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아, 你好。그렇죠. 老师好, 你好. 아니면 이런 거죠. 선생님과 선생님 만나면 老师好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성씨를 붙여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全, 그러면 상대방도 선생님이에요. 全老师好.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지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만나는 이 선생님이 여기는 지금 저희들 글자 쓰고 나면 제일 큰 문제가 수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 선생님은 김 선생님이에요. 그럼 제가 진라오시하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진 저희도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써드릴게요. 네. 그래서 라오시하오 그럼 저는 진라오시하오 이렇게 할수 있죠. 진라오시하오. 성씨를 붙여서 全老师好, 진老师好. 아니면 이제 방금 김민정 학생 하는 것처럼 老师好, 你好. 선생님과 다른 분이 만난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김민진. 네, 아래 걸 해주세요. 네 현티 하오마? 목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잘안 들려요. 네 현티 하오마? 네 身体 好吗? 어떻게 답할까요? 我身体很好。네, 제일 쉬운 답이 그냥 我 身体 很好. 그렇죠? 이 질문한 그대로 답하는데 니를 물어봤기 때문에 我로 고치는 거예요. 我 身体 그럼 好吗? 좋으면 很好. 안 좋다 不好. 그다지 좋지 않다 不太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下面做得非常好哈，김한솔。你们身体好吗？我们身体很好。非常好。那你们身体好吗？그러면你们는我们으로치고我们身体很好，非常好。下面，이광원。老师身体好吗？我身体很好。네, 내가 선생님이면 그냥 我身体很好 이러면 돼요. 그렇죠? 我身体很好. 근데 저랑 이광원이 다른 선생님을 얘기해. 그럼 老师 身体 好吗? 어느 선생님과 둘이 다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老师 身体 很好. 아니면 老师를 뭘로 고칠 수 있죠? 他 남자란 他뭐 여자분이시면 여자분은 他 身体 很好. 다 됩니다. 네, 답은 하나 아니기 때문에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호석 해주세요. 你哥哥身体好吗？我哥哥身体很好。非常好。哥哥가 뭐죠? 哥哥가 무슨 사람입니까?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인 네, 것 같습니다. 형, 형입니다. 니 哥哥 身体 好吗? 형 오빠예요. 我 哥哥 身体 很 好. 接下来, 전날은 你弟弟身体好吗？我弟弟身体很好。네, 니 弟弟 身体 好吗？ 我 弟弟 身体 很 好. 弟弟가 누구죠？ 弟弟 是 아, 谁？ 동생. 네, 남동생이죠. 남동생. 좋습니다. 下面은 질문 아니라 답입니다. 그럼 답을 먼저 읽고 이런 답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질문을 해주세요. 정재민. 你们好，我们都很我们好。都很그럼 어떻게 好。물어봐야 됩니까? 你们好。你们好，질문해야 되는데 好吗？好吗？네, 됩니다. 你们好吗？자, 그런데 저희 이과에서 뭘 배웠습니까? 건강을 배우셨죠? 그럼 뭐라고 할수 있죠? 你你们们，身体好吗？네, 身体好吗？네, 마이크를 좀더 켜주세요. 제가 들을 때 들리긴 하는데 발음 교정하려면 너무 약해서 잘 들리진 않습니다. 你们好吗？你们身体好吗？황정호，下一个。他们都很好。他们身体好吗？非常好，他们都很好，他们身体好吗？이렇게할수 있고요. 아니면 他们을 제가 뭘로 고칠 수 있습니까? 문장처럼 니 아빠 마마 身体好吗？이렇게 고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다음 구절, 다음 구절. 김기환 해보겠습니다. 김기환 학생. 네. 네, 해주세요. 샨티먼. 老师们입니다. 身体们 아니라 老师们. 아, 老师们 都很好。네, 老师们 都很好. 어떻게 질문합니까? 你老师们好吗？네, 老师们 好吗？이게 제일 간단한 질문 됩니다. 아니면 좀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老师们 건강하십니까? 身体 好吗？네, 여기 주어를 고치지 않았어요. 네, 자, 다음
김민정. 我爸爸妈妈都很好。你爸爸妈妈身体好吗？非常好，你爸爸妈妈身体好吗？네，좋습니다。最后一个김민진。我哥哥弟弟都很好。목소리 조금 더 높여주세요. 我哥哥弟弟都很好。네, 我 哥哥 弟弟 都很好. 질문 어떻게 할까요? 你哥哥弟弟身体很，身体好吗？네, 자, 요 정도로 목소리를 하세요. 니 哥哥 弟弟 身体好吗？되죠? 니 哥哥 弟弟 身体好吗？네, 형 남동생 건강하십니까? 我哥哥弟弟都很好。사실 여기에다가 身体를 넣을 수 있죠. 我哥哥弟弟身体都很好。네, 자 여기가 교체 연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습 문제에서 다시 저희 배운 패턴을 회화 패턴을 세트로 한번더 연습을 하였습니다. 교체 연습 여기 나온 정답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니하오 세트로 읽읍시다. 니하오, 니하오, 니먼하오, 니먼하오, 老师好, 니하오, 니 身体好吗? 我身体很好。你们身体好吗？我们身体很好。老师身体好吗？我身体很好。你哥哥身体好吗？我哥哥身体很好。你弟弟身体好吗？我弟弟身体很好。我们都很好，你们好吗？他们都很好。你爸爸妈妈身体好吗？老师们都很好，老师们身体好吗？我爸爸妈妈都很好，你爸爸妈妈身体好吗？我哥哥弟弟都很好，你哥哥弟弟身体好吗？네, 이 외에도 답은 다르게 질문과 답은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연습은 네, 이게 정답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사실 이 외에도 다양한 답이 있다는 걸. 그런데 저희들 제일 쉽게 네, 어법적으로 특이하게 고민을 많이 안 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별도로 어법을 공부하면서 번역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페이지를 넘어서 다음 네, 연습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화 완성하기. 문장하고 거의 유사하는데 마지막에 니 띠디 하오마? 네, 남동생 잘 있습니까? 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한솔, 이광원 해봅시다. 김한솔 A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요. 세 세트 다 해주세요. 네, 샨티 하오마? 我身体很好。你爸爸妈妈好吗？이광원 답해 주세요. 이거 그맨 처음 앞에 거를 모르겠어요. 他们 아, 그들 네. 탐은 또 한하. 니 띠디 하오마? 니 띠디 하오마? 어떻게 답할까요? 我弟弟很好。네, 我 띠디 很好. 네, 좋습니다. 한팀더 시키겠습니다. 자, 저희 연습 문제 할 때,
외워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다가 쓰고 잘 모르는 부분은 병음까지 달아주세요, 스스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 이 연습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호석 전날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호석 A입니다. 你身体好吗？我身体很好。你爸爸妈妈好吗？他们都很好。你弟弟好吗？我弟弟很好。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보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순서정을 잠깐 하고. 워 디디 요 부분이 문제 생겼네요. 잠깐만요. 이거는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니 쉰티 하오마? 그렇죠? 니 쉰티 하오마? 워 쉰티 헌 하. 그다음 타먼 또 하나 하니까 문장에서 니 빠바 마마 쉰티 하오마? 네. 그 다음 마지막, 니 디디 하오마? 워 디디. 뭐죠? 네. 헌하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니 쉰티 하오마? 니 쉰티 하오마? 워 쉰티 헌하오. 워 쉰티 헌하오. 니 빠바 마마 쉰티 하오마? 니 빠바 마마 쉰티 하오마? 타먼 또 헌하오. 他们都很好，你弟弟好吗？你弟弟好吗？我弟弟很好，我弟弟很好。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장 순서 배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주시고, 그 다음 그에 대한 답과, 질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황정호. 1번. 老师，身体好吗？我身体好吗？啊，我身体很好。좋습니다. 老师身体好吗？그에 대한 답. 我身体很好。좋습니다. 다음. 정재민. 2번. 爸爸妈妈好吗？답 주세요. 他们都很好。他们都很好。좋습니다. 마이크를 좀더 켜세요. 你爸爸妈妈好吗？他们都很好。可以。자, 김기환. 뭐죠? 네. 션티 아이 어떻게 고칠까요? 고고 션티 哥哥 身体 부다이 아오 네. 지금 하고 있네요. 이게 미리 풀고 와야 되는데. 그거 身体 不太好. 그럼 어떻게 질문할까요? 니 꺼거 션티 어머 哥哥身体不太好。자, 질문. 니 哥哥 身体 好吗？아니면 그냥 니를 빼고 哥哥 身体 好吗？됩니다. 네. 김민정 4번.
爸爸妈妈都很忙。자, 질문. 네 아빠 엄마 망고 좋습니다. 네, 답은 我爸爸妈妈都很忙. 자, 질문, 네 아빠 엄마 忙吗?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네, 따라 읽겠습니다. 老师身体好吗? 老师身体好吗? 我身体很好. 我身体很好，你爸爸妈妈好吗？你爸爸妈妈好吗？他们都很好，他们都很好。哥哥身体不太好，哥哥身体不太好。你哥哥身体好吗？你哥哥身体好吗？我爸爸妈妈都很忙，我爸爸妈妈都很忙。你爸爸妈妈忙吗？你爸爸妈妈忙吗？자, 좋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번역입니다. 자, 이제 김민진 했던가요? 그러면 김한솔 가겠습니다. 첫 번째. 老师好。네, 답 주세요. 你好。네, 很好，老师好，你好。자다음이광원。身体好吗？자 여기 주어를 하나 넣습니다. 니 身体 好吗？ 한국어는 주어를 자주 생략해요. 저희는 주어를 넣겠습니다. 니 身体 好吗？ 답. 我身体很好。아, 좋습니다. 我身体很好。下面이호석。你爸爸妈妈好吗？都好吗？我爸爸妈妈都很好。네, 你爸爸妈妈好吗？我爸爸妈妈都很好。여기에 모두 잘 계십니까? 질문할 때는 없어도 돼요. 니 빠바 마마 好吗? 그럼 我 빠바 마마 都 很好. 네, 좋습니다. 下面 전나름. 他们都很好。탐은 都 很好. 건강을 한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탐은 몸 신체 건강. 他们都身体好。네, 탐은 또 身体 好, 很好, 그렇죠? 很好。자, 이 문장은 문제 있는 문장이에요. 자, 어디가 문제 있는가 하면 또과 身体 위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 네, 보시면 여기에 또 身体 위치는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하게 정답은 뭡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 他们身体都很好。네, 여기 주어는 身体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렇죠? 건강 모두 좋다지 그들 모두 건강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탐은 身体 都 很好. 질문은요? 你爸爸妈妈身体好吗？네, 非常好. 니 빠바 마마 身体 好吗? 좋습니다. 마지막 정재민. 탐은 또 한하오. 자, 여기 남동생, 여동생 있으니까 탐은 하지 말고 남동생, 여동생 써주세요. 弟弟. 弟弟 妹妹 都 很好. 네, 질문은요? 你弟弟妹妹 好吗? 아,
좋습니다. 弟弟妹妹都很好。弟弟妹妹好吗? 아니면 아까 여기처럼 니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你弟弟妹妹好吗?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역한 부분을. 老师好。老师好。你好。你好。你身体好吗?你身体好吗? 我身体很好。我身体很好。你爸爸妈妈好吗? 你爸爸妈妈好吗? 我爸爸妈妈都很好。我爸爸妈妈都很好。他们身体都很好。他们身体都很好。你爸爸妈妈身体好吗? 你爸爸妈妈身体好吗? 弟弟妹妹都很好。弟弟妹妹都很好。弟弟妹妹好吗? 아니면 니 디디 메이메이 하오마? 입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 5번 번역을 풀었고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네, 아래에 물음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황정호 읽어주세요. 니 꺼거 메이메이 好吗? 자, 弟弟입니다. 弟弟, 다시. 아, 니 弟弟 妹妹 好吗? 我弟弟 妹妹 很好. 네, 我弟弟 妹妹 很好. 아니면 내가 我弟弟 妹妹로 뭐로 고칠 수 있죠? 他们 다 좋습니다. 都很好. 이렇게 할 수 있죠? 남녀가 같이 있을 때 그들은 남자 탈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 김기환. 자, 여기 이 단어는 여기 단어는 저희들 안 배웠지만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누나, 姐姐, 누나 언니란 단어입니다. 姐姐. 자, 김기환 해주세요. 니 哥哥 姐姐 忙吗? 我哥哥 姐姐 都很忙. 오, 잘했습니다. 니 哥哥 姐姐 忙吗? 我 哥哥 姐姐 都很忙. 다 바쁘다. 네, 다 매우 바쁩니다. 자, 下面 김민정. 니 爸爸妈妈身体好吗? 我爸爸妈妈身体很好.非常好. 我爸爸妈妈身体很好. 네, 여기 띄어쓰기 없어요. 我爸爸妈妈身体很好. 김민진, 마지막 문제. 你们老师身体好吗? 들리나요? 네, 좀 약하게 들립니다. 말씀, 예, 하세요. 네. 니먼 라오시 션티 하오마? 워먼 라오시 션티 헌하오. 네, 워먼 라오시 션티 헌하오. 좋습니다. 자, 니먼 라오시 션티 하오마? 워먼 라오시 션티 헌하오. 자, 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답. 니 디디 메이메이 하오마? 워 디디 메이메이 헌하오. 你哥哥姐姐忙吗? 我哥哥姐姐都很忙。你爸爸妈妈身体好吗? 我爸爸妈妈身体很好。你们老师身体好吗? 我们老师身体很好。네, 자, 여기에 질문과 답은 사실 다 이거 규정된 거 아니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 지금 연습 문제 하는 것도 회화에 배운 패턴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에서 거의 끝나는데 번체자와 간체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 때 저희들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이름을, 한자 이름을 한번 찾아오세요. 한번 찾아와서 이 대부분은 아마 번체자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번체자를
지금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체자랑 한번 비교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 자, 여기 보게 되면 카페에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오후쯤에는 전번 주 시간에 낸 과제죠? 네. 25일 날짜로 낸 과제인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번 주에 어떤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2교시 때, 1교시 때,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저희를 한 거죠. 보게 되면 이렇게 2과 배우고 1과 복습하고 2과 배우고 1교시 때는 저희도 연습 문제를 연습하고 복습하고 다시 연습 문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저희 수업 때 1과 병음과 단어 회화 강의한 부분을 저 유튜브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무슨 강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첨부 파일에는 제가 2과를 복습 예습할 수 있게 2과의 병음 단어 회화 실용 회화를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4월 1일자잖아요. 그러면 오후쯤에 이렇게 이번 주 2교시랑 1교시 그리고 이번 주 과제 과제는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한 연습 문제를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시고, 첨부 파일에는 단어와 회화를 읽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읽을 때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느 과걸 하죠? 2과, 제2과 걸 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 3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제가 병음 단어 회화, 실용 회화까지, 단어 회화까지, 네. 올릴게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서 연습을 미리 좀 예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물음에 답하세요에서 네. 4번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4번이 무슨 뜻인지 돌아가 봅시다. 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네. 님은 老师 身体 好吗? 자, 요거는 선생님 건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님은 당신 선생님 건강하십니까? 님은 老师 身体 好吗? 그럼 답, 我们 老师 身体 很好.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시거나 제가 전번 날에는 카톡을 못 했어요. 이번 시간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요 쉬는 시간 제가 올려놓고 이과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교수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과 과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과제를 너무 늦게 올리시면 안 되고, 매주 제가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네. 금요일 정도부터는 과제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 데드라인 시간을 같이 카페에 공유해 드리면 그 시간을 잘 준수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맨은 복수 형태가 아니고 맞습니다. 맨은 복수 형태입니다. 선생 어뭐 탐은 탐은 할때 복수입니다. 띠띠 맴맴은 이러면 이것도 복수입니다. 네, 님은 할 때는 그냥 당신인가요? 잘안 들립니다. 님은 할 때는 그냥 당신인 건가요? 아닙니다. 너희들 님은 님은 하면 최소 2명 이상이에요. 그럼 예를 여기 들어서 4번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님은 싱쿠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 4번에 님은 션티 아, 라오스 여기에는 여러분이 선생님, 그래서 주어는 선생님이 주어예요. 여러분이 선생님. 만약 여기 뒤에 라오스 뒤에다가 men을 하게 되면 그럼 선생님들. 근데 여기에 주어는 여러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수가 아니죠. 전체를 봤을 때. 그죠? 여러분이 선생님. 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과제 밤 금요일 밤 12시까지. 네, 저희들 밤 12시까지, 오늘 12시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어디에다가 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매주, 여기다 시간을 안 올렸네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 12시까지 올리는 건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12시까지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2차. 2차를 토요일 저녁 12시까지. 3차는 꼭 올리셔야 되지만 강점이 있고요. 1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희들 이제 과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2차부터는 점수가 조금, 네, 0.5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요 부분도 제가, 네, 조금 편집해서 유튜브에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서 연습 문제 부분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